안녕하세요.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씨. 이 장윤정 씨가 참 파란 곡절도 많고 집안에 망신도 많이 당하고 뭐 이 옆집 아줌마다 못할 정도로 부모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분을 자세히 제가 이제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. 이분은 겉으로 봐서는 허하하 뭐 선후배 관리도 잘하고 인정도 있고 이러지만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. 그 자기 면에서 내가 쟤를 키워야겠다. 쟤는 그래, 아유, 잘한다, 잘한다. 이래도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돼. 그 선 잣대가 굉장히 냉철하고 의심도 많고, 그 이 사람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, 지금. 의심도 많고, 실리적인 사람이야, 실리적인 사람.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어. 이제 밖에서 하는 일 따로, 뭐 내 집안의 일은 따로, 이걸 결부를 시키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,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까지는 몇 년 전까지 뭐 부모가 문제 이런 걸로 엄청 막 매스컴이 시끄러웠잖아요. 그게 33세에서 41살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. 지금 41인데 한 번도 남았어요. 언제냐? 이제 같이 한번 지켜보세요. 44세에서 53살. 분명히 가정적인 문제나 또 그런 저런 문제로 무진장 힘들어지는 운이 오고 있습니다. 원래가 사주팔자에 뭐 이 형제간이라든가 부모 이런 덕은 없다고 치지만 이 부동산 복이 많아. 그래서 여기저기 땅이나 문서는 많이 자기가 깔고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이런 문제는 풀리지를 않고 또 종교가 뭔가는 모르지만 우리 못지않는 촉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.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점사를 보러 오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뭐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떠냐 이렇게 말할 때 한번 광풍이 남았다는 얘기야. 이게 언제냐? 44부터 9년간 여기에 이제 뭐 지금 봐서는 남편 문제하고는 굉장히 별 문제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가정 문제냐 또 다른 문제냐 그래서 큰 건이 터집니다. 그래서 여기 좀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. 제가 사주는 탄탄하고 부동산 재물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이지만 원래가 형제간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이고 엄마 자리는 자기 목을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자리가 엄마가 이 목을 누르는 자리로 앉아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뺏겨야 돼. 뺏길 수밖에 없어. 그걸 안 뺏기면은 이 사람 자체가 안 좋아요. 명예 문제가 온다던가 돈이 새 나가야 돼. 그 엄마를 제가 잠깐 봤잖아요. 뭐 사주를 본 게 아니라 얼굴을. 그분은 절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. 도박. 죽는 날까지 갖고 간다고 봐야 돼. 예, 지금 장윤정 씨가 43까지는 굉장히 뭐 미스터 드림 2탄이 됐던 3탄이 됐던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쭉쭉쭉쭉 가고 있어요. 가고 있는데 회오리바람이 오면은 자기 하는 일하고도 다 관계가 돼요. 무슨 말인가 아시죠? 네, 네, 네. 예, 다 연결이 돼. 몸이 아프든 뭐가 됐든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야. 마냥 좋진 않네요. 그렇죠. 예.